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 초대석.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예가 이홍화 명인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먼저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예가 청학 이홍화라고 합니다. 경북 김천에 살고 있고요. 울산엔 자주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육지라 뭐 바다도 잘 없고 하니까 넓은 바다도 볼 수 있고 방구대 암각화에 또 관심이 있어서 자주 구경하고 관람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암각화.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그렇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성함 뒤에 이제 명인을 붙여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명인이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그죠? 네. 조건이 있습니까? 네. 네. 그 분야에 또 알려져서 평생을 또 했고 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저 2000년도 초반에 도청에서 제가 명인 추대식을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대라는 게 그게 중요하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암각화 그 울산에 오시는 이제 이유가 그러면 저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온단 말씀이죠. 이 그렇지. 방송 예, 때문에. 예, 예. 그러면 몇 번씩 김천에서 오십니까? 뭐 한 달에 한 달에 한 서너 번씩은 오는 편입니다. 오, 서너 번이면 네. 뭐 자주 네. 오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많이 내려오는 편이에요. 아, 편이죠. 그렇습니까? 예, 예, 예. 호가 청악.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풀을 청자 큰산악으로 불리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청담 선생님으로부터 호를 받았습니다. 그 청악 이제 청담 선생님의 청자를 따고 김천 황악산의 악을 따서 청악이라고 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청은 이제 푸른 그렇지 푸른 큰 산으로 얘기하는 푸른 거죠. 푸른 큰 산. 예. 네. 악이라고 해서 예. 의악 할 때 악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또 이제 세계 기록이라고 하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예. 세계 기록.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서예와 관련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마음껏 자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경주에 이제 절에서 부탁을 받고 네. 그 법화 삼부경 그 순금 17만자 그 당시에 돈으로 재료값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금값만 순금하고 감지락하는 종이가 그게 저 우리 한지를 한 80번 쪽물 염색을 해서 만든 종인데 우리 기술로는 조금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17만자를 썼는데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 그 집 한 40억 이상 시가가 올라가는 재료값이 그렇습니다. 글씨를 금, 순금. 순금을 이제 더 녹여로 녹여가지고. 녹여가지고. 예, 예, 쓰고 있습니다. 이야, 순금 40억. 지금으로는 그 값어치가 엄청나겠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서예는 언제 처음 접하셨습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그 공모전 행사가 있었는데 청담 선임으로부터 제가 저 발탁이 돼가지고 바로 학교도 안 가고 몇 개월 동안 그 청담 선임을 따라가 절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네, 네, 네. 저도 서예를 처음 접한 게 초등학교 1학년 네, 때. 우리 학교에서 서예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쓰는 거가 중요하지만 먹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먹을 가르쳐 적이 있습니다. 야, 그런데 아, 그 서예를 접한 순간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서예의 매력이 어떤 거였죠? 이제 글씨를 쓰다 보면 사실 그 창작 예술이고 선현들의 어떤 모필 많이 답습을 하는데 그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면 훨씬 또 즐겁고 기분도 오고 그게 아마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 지금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예 학교 다닐 때 어머니들도 다 배우셨죠? 북글씨 쓰는 거.
정신 건강이 너무 좋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 서예도 판소리나 다른 무형 문화재처럼 위에서부터 쭉 스승님 계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있습니다. 예, 예. 우, 저도 계보가 있거든요. 예, 예. 코미디언. 예. 맨 위에 이제 구봉서 선생님이. 예, 그렇죠. 예. 존칭은 생략하면 예. 구봉서, 배산명, 예. 서영춘, 이기동, 예. 이대성, 남철, 남성남, 예. 송혜 선생님까지. 예. 쭉. 그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니까 제가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자, 그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저도 어릴 적 이제 1학년 때부터 청담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2학년 때부터는 서울에 이제 그 유명한 또 전각가 선생님한테 오. 그 도장 낙관 새기는 법을 처음 배웠습니다. 네. 그 배우고 또 어느 정도 시기 돼서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서예가 분들한테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 여러 스승님이 계시죠. 각 분야마다 이제 전각 따로 또 행초서 따로 또 뭐 전서 따로 이래가지고 그 스승님이 다 여러 분 계십니다. 아. 그 분야가 선생님들 다르시군요. 그렇지, 예, 예. 훌륭한 예. 분들한테만 하나하나를 다 배워서 예. 하나가 딱 된 게 예, 예. 지금 우리 선생님의. 그래, 전체적인 그 저걸 또 그렇게 안 하면 공부가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예. 한 분에게만 다 배운다는 건 무리고. 힘들지. 예. 자, 그동안 쓰고 그린 작품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SNS나 이런 데서 올려놓은 것만 한 60만 점. 제가 개인전 한 40회 정도 했습니다. 60만 장. 예, 60만 점이지. 예, 아, 60만 점. 예, 예. 작품 하나에 한 점으로 하면 예, 60만. 예. 숫자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60만. 아니, 좀 더 있어도 우선 작품으로 한 게 그렇습니다. 와. 예. 그러면 가장 아끼는 작품이 예.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법화 삼부경을 예. 가장 오랜 시간도 걸렸고, 그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경주에 종한 절에 이제 소장이 돼 있는데 예. 그 길이가 운동장 세 바퀴입니다. 표면이야. 그래 17만 자. 그게 가장 뭐 공도 많이 들었고 힘들었죠. 우리 이용화 명인 하면 강렬하면서도 화려한 대형 서예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뵀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걸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글씨를 주로 실내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서예에 대한 이론과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그 서예 공부를 할 수 있나 해서 네. 그 밖으로 내돌게 된 게 벌써 한 3, 40년 전부터 퍼포먼스를 한 400회 정도 했습니다. 이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손으로도 그렇게 잘 쓰신다. 네. 한 손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글씨를 전 오른손이 쓰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양손을 다 사용하신다고. 네. 주로 이제 제가 전각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글씨를 도장은 거꾸로 파야지 찍으면 옳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 왼손을 또 다 같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방송을 할 때 한 번 이야기를 잘못하면은 돌릴 수가 없거든요. 네. 안녕하세요를 안녕히 가십시오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그건 하나의 실수인데 그렇지. 종이에 한 번 붓이 스치고 지나가면 네. 이게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 그 잠깐만 삐끗해도 큰일인데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뭐 그걸 해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하니까 뭐 틀리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아 저도 사실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지만 48년 동안을 쭉 방송을 해왔지만 지금도 긴장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도. 그리고 또 누구나 긴장을 해야지만 네. 실패를 안 한다고 그래요. 네, 네. 자,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집에서 아버지들도 이제 취미로 네. 아들은 옆에서 머글을 갈고 아버지는 이제 붓으로 이제 글씨를 신문 깔고 네. 그 위에다가 뭐 창호지라고 그러나요? 그때 그렇지, 당시 한지를 이제 한지를 종이라 그러죠. 뭐, 예. 이 저 쉽게 야 창호지 좀 갖고 네. 와라 그러면 이제 네, 네. 그걸 이제 깔아 드리면은 거기다가 이제 쓰시는데 그 그때는 어깨 너머로 이제 아버지가 쓰시는 예, 걸 이제 배우랬는데 예. 학원도 많았어요. 예, 서예 학원. 예,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서예에 대한 젊은 층의 예, 그 관심이 좀 낮은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관심이 아주 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예의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예, 보십니까? 어르신으로서. 이제
서예를 하게 되면 인성 교육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문제는 학교의 한문 교육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한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예도 지금 자꾸 뒤떨어져 가고 사실 이게 예술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지 또 서예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리고 참 그게 힘들어서 좀 안 되는데 저는 가능한 한 퍼포먼스라든지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좀 더 서예에 대한 어떤 저걸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저 직접 보면은 서예의 매력에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특별히 저희 울산시대에 출연하셨으니까 울산시대를 위해서 짧은 휴어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세계로 가는 울산, 울산 KBS 방송국 청학 이용화 서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감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세계로 가는 울산, 울산 KBS 방송국 청학 그리고 낙관이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네. 자, 이 저 정말 멋진데요. 네, 고맙습니다. 제 눈으로 네. 직접 이 가까이서 이 쓰시는 모습을 봤다는 게 예, 예,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 있나요? 그 울산 자체가 예. 앞으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네. 확신을 하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글씨를 쓰시면서 예. 낙관할 때 그 옆에 여자분도 계셨고 예. 그렇죠? 그 도움을 주신 한 분은 이제 울산에 계시는 가설 한경선 선생님이라고 네. 서예 학원을 하시고 아, 서예 예. 학원을 예. 하십니까? 예. 또 한 분은 오. 그 죽산 황동욱 선생이라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염색도 우리 명인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인해가 자주 뵙고 서로 그럽니다. 이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렇지. 예, 예. 색깔입니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울산에서 전시나 활동 계획 네. 이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하시죠. 네, 항시 어떤 초대가 있으면 뭐 당장 한 일주일 후라도 전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돼 있습니다. 아, 준비가 다 돼 예, 있습니다. 예. 개인전도 한 40회 했고 전국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자, 끝으로 네. 앞으로 어떤 예술가이자 명인으로 네. 남고 싶으신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예라는 걸 좀 더 많이 알려서 퍼포먼스라든지 외부 활동 전시를 해서 좀 더 나은 서예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 앞으로도 네. 멋진 작품과 전시로 서예의 매력을 널리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